홍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선수들이 조직,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술적인 조직력만큼 이해를 하고, 지금 체력 훈련 중인데 그 체력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였고, 또 우리가 하나는 패배라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프로팀에 나간 친구들도 있고, 지금 뭐 또 여기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부상이나 체력도 다 개인적인 테크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대한 개별화를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네, 모든 게 다 선수들 열심히 하고 이해도 가능하고 또 피지컬적인 것도 문제가 없이 잘 끝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비에서 팔뚝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의역이 의역이가 일단 첫 번째는 VAR 이제 월드컵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발이 먼저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선수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하면 또 뭐 전혀 지금 우리가 단점들이 지금이 나타나는 게 좋아요. 전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보완하면 되니까 뭐 선수들이 최선 다 열심히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강인 선수 한 16분 정도 뛰었는데, 좀 본인이 그 전에 말씀하실 때 좀 최대한 기용하시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네, 그랬죠. 그런데 저기, 강인이가 의욕적이에요. 굉장히 의욕적인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월드컵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체력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또 혹시 또 부상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체력적으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계단계별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저 앞을 보는 게 아니고 뒤쪽을 보기 때문에 거기 어차피 지금 진행 중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특히 후반에는 슛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 공격 전개나 이런 데서 좀 아쉬운 거 없으셨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선수가 14명 풀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뭐 다친 선수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피지컬 훈련 중이라고 또 굉장히 후반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과연 공격적으로 아닌 수비적으로 얼만큼 우리가 이겨내고 그걸 힘든 부분들을 이제 멘탈적으로 견뎌내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본 거,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것이지, 공격적인 것을 또 만들어간다고 충분히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조직은 지금 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온 상태죠? 이런 정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가기 전까지, 일단은 뭐, 결론은 뭐냐면은, 결과잖아요. 실점을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점을 안 나가는 게 결국은 최대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첫 게임에도 이제 실점을 안 당하는 방법을 참담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비롯해서 요즘 훈련 과정에서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는 친구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친구가 있나요? 다요. 아니, 왜냐면 아직까지 지금 선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수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이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만큼 결국은 그게 선수 개인의 능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아직까지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수 선수한테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라 하면서 지난 예선 때의 조금 아쉬움을 회복시켜주고 싶었고, 오늘 아마 선발도 좀 자신감 회복에 좀 초점 맞추신다. 오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보시다시피 뭐 일단 피케이는 하는 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빌드업에서 자신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룰이 바뀌었어요. 룰이 이제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좀 빌드업을 좀 인식시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 다른 선수들도 다 똑같은 이제 경쟁이니까 누가 얻은 누가 더 낫다 뭐 덜하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 우리 골키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에 마지막 국내에서 경기가 남아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하시든가? 곧?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는 뭐 우리가 해왔던 대로 좀 더 여기 오늘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이미지 트리그 원상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이제 점검하고 그 선수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공격에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상대 3분 1 지역에 들어갔을 때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남은 시간 해봐야 뭐 며칠 없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최대한으로 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고기 아무래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고 그때쯤 되면 나머지 선수들도 다 같이 할 수 있을 거고 좀 더 경기력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기자들도 일단 다 한번 쓰시죠. 저희 다음 시청가요 그러면. 일단 찍고.